하늘에 닿을 듯 높은 산. 저 구름을 걷어내면 무엇을 만날까요? 작은 물웅덩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모여 몸집을 불리더니 어디론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어쩌면 신선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신비로운 물줄기, 강. 태백 검룡수에서 출발한 물길이 곧 강원도 영월에 닿으면 남한강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도 되겠다. 아유, 신나네, 신나. 강은 인간에게 기꺼이 제 생명을 내어줍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고장, 무릉도원 영월. 태백을 지난 강물이 영월에 이르면 남한강은 잠시 슬픔에 잠깁니다. 고즈넉한 소나무 숲 뒤로 강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이곳에는 무척 가슴 아프고도 비밀스러운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조선의 27 임금 중 가장 비운의 왕 단종. 노송은 날마다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었겠지요. 푸른 물띠를 두른 청령포. 저 속에 단종의 슬픔을 간직하고도 청령포의 겉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고 나머지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나룻배가 없으면 드나들 수 없는 이 적막한 곳에서 17 어린 소년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겹겹이 쌓인 울분과 서러움은 오랜 침묵 속에서도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세조의 사약을 받고 꽃다운 생을 마감한 한많은 임금 단종. 호장 어몽도의 충절심이 아니었다면 이 무덤조차 세상에 없었겠죠.
240년이 지난 숙종 때 이르러서야 장능이라는 능호를 얻고 그 넋을 달랠 수 있었던 가여운 임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딴 섬에서 쓸쓸히 잠든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원도 영월 땅에서 강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청령포의 사연을 들려준 남한강은 단양으로 가기 전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정자 관란정. 단종이 청령포로 유배되었을 때 충신이었던 원호는 이곳에 손수 정자를 짓고 먼 발치에서 남아 옛 임금을 섬겼다는데요. 매일같이 청룡포를 향해 절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니 그 애틋한 충성심이 강물을 거슬러 단종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에서 제대로 모습을 갖춘 남한강이 충청도로 흘러들어오면 제일 먼저 단양과 만나는데요. 단양에 닿자마자 변화무쌍한 자연을 주인공으로 화려한 입담을 펼칩니다. 푸른색 물감 하나로 참 많은 풍경을 그려내는 남한강. 소백산과 월악산 자락을 만나면 감췄던 매력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예로부터 산수의 고장으로 불리는 단양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요. 청풍호반과 몸을 섞은 자연경관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기암 괴석들. 대나무처럼 뻗은 선봉우리가 천연의 옥 같다는 옥순봉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황홀하게 매료시킵니다. 억겁의 비바람으로 만들어진 비경. 옥순봉은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던 단원 김홍도의 마음도 단단히 빼앗은 모양입니다. 단양 팔경을 유람하며 특색 있는 화풍으로 많은 선수화를 남긴 김홍도.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 산천의 풍경을 간결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 것이 특징인데요. 조선의 풍류화가라면 다들 한 번쯤은 단양에서 붓을 잡았다죠.
오색나무로 단장한 바위산을 따라 흐르면 유람선도 강물의 조각이 됩니다. 다채로운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의 선물.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마치 거북이 한 마리가 무트로 올라가듯 나지막한 봉우리 구단봉이 눈과 카메라를 놓칠 사이 없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울퉁불퉁 솟은 바위조차 빛나게 해주는 물길. 강은 제 몸에 닿는 것마다 숨결을 불어줍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을 품는 순간 강은 신비롭고 오묘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이 얼마나 깊길래 자신보다 넓은 하늘까지 끌어안는 걸까요? 옥순봉이 김홍도의 마음을 빼앗았다면 400여 년 전 퇴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곳도 있습니다. 강 한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시선을 끄는 도담삼봉. 물길이 펼쳐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남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오가는 묵객들의 발길을 붙들어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그림이 잘 나왔네요, 선생님, 그죠? 색감도 좋고 모든 작가들이 다 찾는 이 도담 삼봉이니까 아주 시시때 때마다 아주 여기 삼봉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삼봉 뒤쪽으로도 풍경이 좋고 화폭에 고스란히 담긴 지금의 남한강 풍경은 그 옛날 김홍도나 퇴계 이황의 이야기처럼 먼 훗날 이곳에 반한 누군가에게 또다시 회자되겠지요. 그러고 보면 남한강 명당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서 있습니다. 도담삼봉의 가운데 봉우리에 자리한 육각정자 삼도정. 저 아찔한 곳까지 올라가서 볼 만큼 남한강 풍경은 그때도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모양이네요.
평화로움 속에는 치열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도 공존합니다. 푸른 물길이 산과 산 사이를 이어주는 듯, 갈라놓는 듯 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남한강 상류 단양 영춘면에는 온달의 전설이 담긴 산성이 강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남한강 곁에는 유난히 산성이 많습니다. 견고하게 메워진 성벽이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이어진 옛 전쟁터. 과거는 종종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역사의 흔적 속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 답을 찾을까요? 그런데 왜 성벽을 이렇게 높은 데다 쌓았어요? 아, 여기에 이제 그 산성이 쌓여져 있는 이유는 그 4세기에서 6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 이 남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던 이 장소에 산성을 쌓은 겁니다. 오르기도 힘들 만큼 높은 산 정상. 공격하기도 방어하기에도 이만큼 좋은 위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천혜의 요새가 따로 없네요. 그림 같은 풍경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 오직 돌로 쌓은 벽 하나에 몸을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었을 그 긴박했던 순간이 아득히 포개어집니다. 비명소리, 함성소리 가득했던 그날을 남한강은 기억하는지 잊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흐릅니다. 단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산성이 있는데요. 적성산성이 알려진 것은 바로 이 비석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돌덩이가 한 대학 교수에게 발견되면서 제 이름을 찾은 적성비. 신라 진흥왕이 고구려 영토를 점령한 후에 세운 이 비석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빼곡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적성비가 들려주는 적성산성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볼까요? 적성산성은 경상도에서 중부지방으로 들어가는 중령고개를 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도 그 의미가 아주 큰 곳이죠. 적성산성 안에서 우물과 고구려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당시 이곳이 치열한 격전지이자 단양을 다스리는 읍성의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군사 요충지 적성산성. 고요한 강가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야단이 났던 그 난리통에도
그저 우직하고 담담하게 세상을 달래주었을 겁니다. 단양에서 무사람을 설레게 했던 남한강 물줄기는 제천에서 또 다른 감흥을 들려줍니다. 그윽한 풍경에 조선 문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반했다는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이곳에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한병루가 있습니다. 남한강 명당 중에 명당에 자리한 한병루는 당시 대표적인 문인들이 모여 나란 일도 논하고 시도 읊으며 풍류를 즐겼던 시화 장소인데요. 팔각 지붕 겹첨하에 제법 듬직한 한병루는 건축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본체 옆에는 앞면 세 칸, 옆면 한 칸의 계단식 잉랑, 즉 날개 달린 작은 누각이 연결되어 있는데, 잉랑이 있는 누각은 밀양 영남루, 남원 강활루와 이 한병루뿐이라고 하지요. 기둥 사이는 모두 개방하고 사방으로 난간을 둘러 간결하고 단아한 한병루는 조선 선비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 있습니다. 때론 나그네의 땀을 식혀주고 때론 사대부의 고뇌를 헤아려 주었던 정자 한병루는 많은 것을 아우르며 남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흘러온 남한강. 흐르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리에 두지 않는가 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 흐르는 순간 역사는 더욱 할 말이 많아지는 법이죠.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문물이 번성했던 청풍은 의미 있는 문화유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데요. 청풍의 유물과 문화재를 그대로 옮겨놓은 청풍문화재단지, 그 옛날 한 고을의 역사는 남한강이 얘기꾼이 되어 재밌고도 흥미롭게 되살아납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저 물길은 사실
깊숙이 그리움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물속으로 사라진 마을 청풍. 그 자리는 커다란 호수가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남한강은 유년의 추억을 묻은 수몰민의 아픔을 조용히 보듬어줍니다. 고향을 물속에 두고 온 이들은 그 물을 터전으로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거부된 거는 아버님 살아계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셔갖고 이제 시골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고기 잡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뭐 여기 스물 돼가지고 좀 많이 서운했죠. 친구들이 한 30명 됐었죠. 초등학교 동창들만 한 30명 됐었고 요 같은 마을에 살던 애들이 한 7, 8명. 뭐 매일 저 강에서 공기 잡고 놀았지요 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요 위에 마을로 이사 갈 때 집단 이주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짓고 지금 살고 계시고 여기에 살다가 올라가셔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 여기 살면서 이제 자제분들은 다 떠나갔고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스물이 안 됐으면은 지금보다는 삶이 더 낫지 않았을까. 남한강 물줄기가 단양과 제천을 지나면 충북의 마지막 물길, 충주에 이릅니다. 강에 힘찬 물살을 즐기는 사람들. 지금 남한강은 수상 내제의 요람이 되기도 하죠. 유장하게 흘러온 물길처럼 지나온 세월이 많은 것을 거두어간 자리. 우뚝 솟은 탑 하나가 충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충주 탑형리 7층 석탑.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세웠다는데 서 있는 자리가 한반도의 딱 한가운데여서 중앙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라 시대에 세워진 석탑 중 가장 높다는 중앙탑은 지리적으로 남한강의 중심이었던 충주, 즉 중원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물이기도 합니다. 흘러흘러 모이는 것이 어디 강물뿐일까요? 강마을을 따라 모였던 숱한 절집의 흔적은 아련해졌지만 유년의 추억과 역사적인 의미를 오랫도록 남기고 싶어 남한강을 기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 그 중앙탑이 참 그 중요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역할. 그 전에 여기 물길도 남한강 물길이 여기 왔었는데 여기 또 이건 그
나루터가 있었어요 여기에. 세국 창고 있어갖고 이 동네가 상당히 여기도 번창했었고. 그렇겠죠. 예, 그랬는데 이 세국 창고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번성이 됐을 텐데 그 물살이 세갖고 저 밑에 뭐 저기 그 마크렉이라는 그 물살이 센 여울 때문에 배가 자꾸 저기 난파가 되고 그러니까 세국 창고를 저쪽 가흥 쪽에 그러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번성이 돼갖고 그 가구 수가 그 천호가 넘었대니까 뭐 상당히 큰 동네가 그렇죠. 어쩌면 그 옛날 남한강을 오가던 떼꾼들은 이 탑을 이정표 삼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남한강은 물자를 주고받는 중요한 운송로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육로가 발달하면서 물길은 그 기능을 다하고 쇠퇴하게 되는데요. 충주 목개나루는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상도를 이어주던 남한강 물길의 대표적인 포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나룻배에 목재와 땔감, 소금을 싣고 강원 산간에서 충청과 서울까지 오가면서 목개 나루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루를 중심으로 장이 서면서 자연스레 그들만의 정서와 문화가 자리 잡게 되죠. 나루터가 있는 곳은 대부분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1930년대 이전까지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로 산업교역이 활발했던 목개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백길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별신제가 매년 크게 열렸습니다. 첫날 제례와 함께 구판이 벌어지는데 별신굿은 당시 목개 지역의 상권을 아우르는 아주 큰 굿이었습니다. 당고사, 배고사, 별신제, 줄다르기 등 여러 민속놀이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 목개 별신제는 수호제라는 역할로 시작됐지만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마을 잔치로도 그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개 별신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 볏짚으로 고를 만들어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는 고싸움은 빠지지 않는 놀이 중 하나였는데요. 상대가 거세게 밀고 들어올 때는 잠깐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편의 기운이 흩어지는 듯할 때 재빨리 돌진하는 고싸움의 겨루기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살이와도 닮은 것 같죠. 이기고 지는 승부수보다 그 순간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 놀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축제는 그렇게 한 마을의 희로애락과
삶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가 되어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강이 흐르는 곳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엔 어김없이 강이 흐릅니다. 중원 문화의 꽃을 피운 남한강 물길의 중심, 바로 이곳 충주 목개나루입니다. 회성어새 올라가세 날 저물기 전에 어서 가세. 한강물은 흘러 흘러 산림 풍경 나룬들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길을 떠나는 남한강. 충주를 지나면 곧 북한강을 만나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싣고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리 찾아갖고 그물로 이렇게 고기 내라치면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 그물도 잘 피지 그래가지고 고기 많이 잡히겠는데 내라치면은 만선해갖고 들어오겠네. 강은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품고 흐릅니다. 그 희망의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 던져주고 말이죠.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우리 마음은 흐르는 강 앞에서 멈추니 강은 참으로 경이로운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어느 고을에서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많은 사연을 간직한 남한강. 그 긴 물줄기는 계속 이어지겠죠. 훌륭한 삶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라 했던가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흐르는 강. 오랜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이 흐를 겁니다.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이야기는 또 한편의 역사와 문화로 기록되겠지요.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그때 남한강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